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실버 I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 콜라텍 쇼.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가수 함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콜라텍 쇼 이 시간은요. 건전한 춤의 문화를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콜라텍 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활기차고 신나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콜라텍 쇼를 보다 멋지고 즐겁게 이끌어 주실 그런 멋진 올겐보이 그리고 가수로 활동 중이신 박종기 씨를 소개합니다. 하나
Thank you.
정말 정말 사랑 아파. 그래도 모자란 당신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내 전년을 빌려준다면 그 전년을 당신을 위해 사람이 아낌없이 모두 아끼며 사랑할 수
가니 너를 그리워하지 어쩌다 잊기도 때로는 너를 미워도 하지 가끔은 노심이 조작기도 하지 어쩌면 지금 어딘가 남자서 나처럼 쳐다는 보지도 몰라 저 저녁 작게 비난의 처별을 나처럼 보지도 루루루루루 리리리리리 아마 남편이 못 잊을 것 같아 인연이라는 만남 이별도 우리네 만남 인연이 그 인연 또한 너였으면 좋겠어 어쩌면 우리 언젠가 또다시 우연을 만날지 몰라 내 삶의 전부 눈물로 치워도 날 기다리면서 살려님을 루루루루루 리리리리리 아마 난 평생 못 잊을 것 같은 루루루루루 리리리리리 아마 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TV에서 마련한 특집 콜라텍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멋진 시연 보여주신 우리 이병준 선생님 커플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연해 주신 춤은 또 어떤 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쳤던 디스코풍의 음악에 맞춰서 쳤던 춤은 요즘 핫한 246 리듬댄스라는 춤입니다. 첫 곡은 246 리듬댄스로 했고 두 번째 춘 곡은 지루박과 트로트 곡을 같이 해서 추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춤의 세계에서도 이제 말을 줄여서 많이 쓰시는군요. 지토박? 예?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지루박. 좋습니다. 이 춤에도 굉장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오늘 보여주신 스텝에도 좀 제가 스타쇼 리듬 댄스에서는 보지 못했던 스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 젊은 층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리듬 댄스에서도 좀 문워커 발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이 예전에 보였던 뒤로 백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션 있죠. 그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꺾기 발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릎 하고 이제 그 발목 관절을 이용해서 추는 춤이 요즘 크게 히트하고 있습니다. 문워크 잠깐만 시연을 좀 보여주세요. 이병준 선생님께서 잠깐만. 네. 옆으로 서셔서. 아 뒤로 당기면서. 네. 네. 넣었다 뺐다 발을 넣었다 뺐다 문워크가 되겠고. 네.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246 리듬 댄스는 하다 보면은 제자리에서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하는 246 리듬 댄스에 맞춰서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또 관절 이렇게 꺾기라는 그 스텝은 어떤 스텝이에요? 짧게 또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게 발을 딱 때리고 손이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아, 다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오. 아니, 편하게 하시오요. 아, 발을 딱 치고 나서 발목을 딱 비틀면서 찾아오는 그런 스텝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을 땅에 치고 네. 발목을 꺾고 예. 맞나요? 그건 우리 옆에 계신 설악향기님 제일 잘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설악향기님 자 한번 보여주세요. 꺾기 시연. 예, 발만 시작. 앞으로 갈 땐 앞으로 놓고 딱 뒷발 꺾고 옆으로 갈 땐 아까 그 말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발목을. 발목을. 요즘 새롭게 유행하는 이 스텝이 이 스텝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저도 이 보지 못했던 스텝들이 오늘 시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설악향기님 그리고 옆에 계신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으로 계신 우리 우광수님 네, 두 분은 늘 이렇게 파트너로 함께 춤을 추시나요? 저희가 부부인데 일자 빼고 짝춤을 춘 게 지금 12년째 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 이사력 리듬 짝부터 쭉 와가지고 이사력 지금은 따닥발까지 왔는데요. 요즘 젊은 층들은 따닥발이 굉장히 꺾기발로 심해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50 중반 넘어서면부터는 심하게 안 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리듬 댄스하고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를 여쭤봤는데 열 가지를 대답해 주시는 아주 센스 넘치시는 우리 설악향기님. 그러면은 우리 이병준 선생님과 이명선 선생님도 부부이시고 그리고 설악향기님과 우광수님도 부부이시고 그럼 이렇게 부부가 함께 이런 댄스, 리듬 댄스를 출 때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은요. 배울 때가 제일 재밌고 좋은데요. 어느 한 스텝을 배울 때 학원에서는 잘 안 돼요. 그건 집에 곰곰이 자려고 누워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는 사람 옆에 끌어내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좋은 점이 있어요. 네. 네. 아, 남편분은 쉬고 싶으신데 아내분이 뭔가 이게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주무시고 계신데도 깨워가지고 바로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면 좋다. 혹시 만약에 부부 싸움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연습을 아예 안 해버리세요? 어떠세요? 싸움했을 땐 보기도 싫은데 연습이 되겠어요? 안 해요. 그냥 따로 그렇게 해요. 각자 연습하시다가 왜요? 또 화해하는 방법도 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춤은 추고 싶은데 싸워서 말을 안 해요. 그 춤을 추고 싶고 어떻게요? 지금 잡아 당기는 거예요. 가자. 이러고 가서 춤을 추면 풀어져요. 자 이렇게 부부간의 사이도 돈독하게 그렇게 정을 더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의 시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콜라텍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빛나. 바람